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킹존 드래곤 X에서 서포터 겸 주장을 맡고 있는 고릴라 강범현이라고 합니다. 일단 진짜 정말 기쁜데 제가 좀 이렇게 먼저 올라가는 상황이 여태껏 프로게임 하면서 많았잖아요. 근데 항상 먼저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경기력에 대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. 다른 팀은 이제 올라서 오는데 이제 저희는 늘 기다리니까. 그래서 약간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경기력을 잃지 말자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조금 기뻐하는 마음이 잘 표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안도의 한숨을 좀 쉬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저희가 남은 경기가 이제 지네어랑 KSB인데 두 팀 다 이제 저희는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질까봐라는 걱정이 있었거든요. 이제 약간 조금 마음 편히 약간 이걸 꼭 이겨야 되라는 그런 마음보다는 조금 마음 편히 준비를 해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왕호가 지금 다섯 번째 연속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기뻐하면서 약간 울먹울먹 거리려 하길래 저는 담담하게 제자리를 지키면서 있었어요. 일단 뭐 타이틀이 많이 생겼더라고요.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팀들이. 그래서 되게 약간 뿌듯한 것 같아요. 약간 정규 시즌에 늘 잘해서 1등을 해서 조금 마음 편하게 간다는 게 일단 저희 팀의 장점이자 저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일단 종인이 형이랑 저 같은 경우는 스프링 우승이 없어요. 여태껏 저랑 종인이 형이 같이 하고 난 후부터는 스프링 우승이 없는데 정말 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어요. 왜냐면 MSI를 못 가봤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 우승하면 MSI를 가잖아요. 그래서 우승을 하면 MSI까지 갈 수 있으니까 진짜 정말 꼭 우승해보고 싶어요. 아무래도 일단 제가 있었던 팀 모든 선수들이 다 멘탈도 좋고 약간 단합력도 좋고 조직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정규 시즌이라는 게 사실 경기 수가 많기 때문에 어떨 땐 멘탈이 나갈 때가 있잖아요. 근데 그게 항상 제가 있었던 팀들은 다 괜찮았던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다 좋고 멘탈적으로도 좋은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왕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할 줄도 몰랐고 이제 같이 하게 돼서 되게 뭐 기대 반 걱정 반이긴 했어요. 얘가 얼마나 바뀌었을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왕호가 여기 와서 제가 봤을 때 뿌듯한 점은 자기의 가치를 증명을 했구나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약간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부산에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이제 안 좋은 기억은 제가 낮은 실드 때 롤드컵에서 0-3으로 졌던 것도 있고 이제 좋은 기억은 이제 캐스파컵을 거기서 우승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부산만 가면 경기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저한테 있었는데 저번에 캐스파컵 때 한번 깨고 이번에는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뭐 일단 어떤 팀이 오는지는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어떤 팀이 오든 간에 일단 저희가 경기력을 잘 유지를 해서 지금 정규 시즌에 했던 그 경기력 그대로 결승전에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 팀을 떠나서 저희 팀이 제일 잘하는 모습 컨디션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저희가 드디어 확정을 지었습니다. 결승전을. 네, 여태껏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, 저희가 아직 두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,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경기력으로 이번 정규 시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